생각해보면 2000년 동안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좋은 일은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다. 그렇죠? 교회가 진짜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기는 교회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환란이 없던 시기가 아니고, 교회가 오히려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항상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성장이 후에 양적인 성장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교회가 구한 말에 또 일제강점기에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예배를 드리려고 굉장히 수고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도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 신앙의 뿌리들이 이제 60, 70년대 한국교회 큰 부흥을 이루는 다 초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은 또 우리의 실제적인 숫자적이고 또 양적인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또 양적인 성장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를 어느덧 나태하게 하고 창의적이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청년 시절에 한때 순수하지 않은 분 어디 있어요? 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도 가겠다고 헌신해보지 않은 분들, 너무 피가 밍밍한 거예요.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한때 그렇게 헌신하기로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덧 자녀가 생기고 많은 재물이 생기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15년이 됐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때보다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10대 박해가 결국은 로마의 기독교가 강하게 깃들게 하는 기초가 됐어요. 중세 말기에 페스트가 또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만들고, 또 근대 유럽의 신교의 박해가 이제 수많은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자기들의 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여러 대륙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 만든 거예요. 자유를 만들고, 또 그런 신앙의 박해가 없는 나라들을 만들어서 오늘 미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생긴 겁니다. 또 한국 기독교 초기에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 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신사참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 목숨을 잃었고, 또 북한에서 사실 남한보다는 북한이 교회가 훨씬 더 발전을 했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이 평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재산을 잃었고, 예배당을 잃었고, 지금 그분의 후예들이 북한에서 아마 오늘도 되게 조용히, 그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런 간증들이 탈북자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예배는 멈춘 적이 없죠. 예배는 금지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예배의 교육 효과가 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가 맞닿아서 이어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선행을 권면하고 이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2000년 동안 물리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시기도 많아요. 악한 권력자들의 박해에 의해서 그런 적들도 많고, 또 전염병이나 전쟁 같은 상황 때문에 그랬던 적도 많아요. 그러나 예배는 금지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엇인가가 금지되었을 때, 우리는 위기를 느끼죠. 우리 사랑도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반대하는 사랑 해보셨죠? 사랑은 더 커집니다. 저는 청년들, 헤어지길 원하는 사람들 더 만나라 그래요. 전 더 만나라. 오, 좋다. 안 만났니? 그럼 헤어져요. 제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청년들, 이건 안 돼. 반대하니까 반드시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건 그거예요.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두자. 내버려두자. 내버려두니까 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 문제 생기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소 제약이 있습니다. 여기서 편하다, 좋다, 이런 분들은 이미 예전부터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싶다, 왜 새삼스럽게 내 마음이 이렇지? 그거는 우리가 이전부터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저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곳에 와서 면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청년 사역을 제가 예전에 하다 보면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와서 뭘 하냐면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요.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기 오는 자체가 면죄부가 돼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뭔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너무 공허하겠죠. 지금 TV 화면 혹은 TV도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손을 구입하셔서 TV로 보시길 바라고요. 손이 구입 안 되신 분들 지금 아마 전화기로 보실 텐데 그 조그만 화면에서 내가 굳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예배가 시간이 휙 지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이곳에 오면 온 자체로 여러 가지 얻을 것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 만남에 주목하시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독교 아무리 박해해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또 그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종교가 됐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은 이제 구원을 선포하는 공동체라고 정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면 아무리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 바로 죄의 결과, 그 죄로 인한 징벌의 필연성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죠. 그죠? 과거에 어떤 철학자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은 것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생물학적이고 수준 낮게 한 이야기이죠. 근데 코로나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현대인들은 편리함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혹은 20세기에 여러분의 삶을 막 발전시켰다? 여러분이 가끔은 나 이거 없이 못 산다 하는 게 있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님 댁에서 살았는데 우리 숙모가 늘 아이를 등에 업고 빨래를 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개울가에서 얼음을 깨고 겨울에도 빨래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세탁기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나 라고 생각하죠. 그죠? 매번 그 기저귀를 아이들이 응가한 거를 가져가가지고 한겨울에도 해서 그거 널어놓으면 앞이 안 보여요. 그게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쫙 널어놓으면 우리는 하기스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떡할까? 어떡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것이 없었을 때도 인류는 행복하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때 저도 행복했고 다 행복했어요. 사실 우리가 21세기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편리함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풍요로움과 아무 상관없이 이 현대의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발명품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 여성분들, 아유, 옛날에 막 그렇게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식기세척기가 하고 또 세탁기가 해주니까 그만큼 기도하던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남자분들, 심부름하고 가서 육체로 노동할 것을 포크레인이, 차량이 막 감당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던가요? 아니요. 현대인의 삶은 그런 시간에 오히려 외도가 늘어나고 성적인 방종이 늘어나고 수많은 죄악들이 늘어나고 우리가 오히려 그 시간들을 좀 더 맛있는 게 없을까? 우리 예전에는 세 잔만 가져와도 제가 너무 라떼는 얘기하네요, 오늘. 근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죄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함을 주는 것들에 열광했고 막대한 소비를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달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잖아요. 이 배달 문화를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일회용 쓰레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어요. 왜? 아직 사용 가능하니까. 아직 그것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세계의 정부가 신경 쓰는 게 뭐죠? 클린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죠? 모든 정치인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경제를 발전시켜야 사람들이 자신을 찍어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게 됐어요. 즉,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준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즉, 그런 정치인이 나오는 것은 다 우리 모두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돈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시대가 됐죠. 사실 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이 시기에도 정부는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도 잡으면서 사람들의 소비를 진작시킬까. 그죠? 이거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번 여름 기간에도 정부에서는 영화도 더 보게 하고 여행도 더 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지금 굉장히 힘들게 다가왔죠. 4월 말에도 좀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유흥을 즐길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제를 우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가 좋지 않아질 때 언제든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클린턴의 명언은 점점 더 명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또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 이거를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인권이 우선이 되었을 때 이제 서서히 가시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윤리에 그리고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도리와 기준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왜? 자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됐고 내가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개인의 자유,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그 결정적인 분출은 68년 유럽에서 있었던 학생운동, 그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69년에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80년대에 이것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권력에 의해서 윤리적인 타락이 만연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제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의 인권을 오히려 보장받지 못하는, 이제 돈이 없으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이 오히려 되어가고 있는데 경제에 의한 또한 새로운 계급사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즉,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게 우리의 윤리를 부패시키고 또 다른 엄청난 사회의 문제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로 사람들은 아, 이것을 깨닫고 그래, 우리가 너무 편리함을 추구했어. 우리가 너무 돈을 우상으로 삼았어.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이 사회의 윤리와 여러 기준들은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욱더 우상으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개인에게 두 가지를 줘야 합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풍요예요. 그것을 주어야만 정부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있어요. 개인은 풍요와 자유가 구원을 주리라고 믿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기인데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양적 완화라는 것을 이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은 뭐에 미쳐 있냐면 부동산과 주식에 미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2030이 모두 다 주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동학 개미 운동으로 이게 나라를 살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왜? 실물 경기가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개미들이 또 큰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리면 된다. 내지는 난 그런 거 상관없어. 사람들이 코로나 확장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이런 극단적인 자유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부동산과 주식에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물론 정부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엄중하다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어떻게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날까? 어떻게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벌까라고 하는 것에 전념하고 있고 사실은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정부, 뭐 우리 개개인 따로 구분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우상숭배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40장 말씀은요. 죄로 인해서 앗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북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남유다도 큰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또 남유다마저도 여러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는 큰 어려움과 정말 경제적인 붕괴와 나라의 안전망이 다 파괴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진짜 코로나 위기는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죠?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인 건 이제는 정말 심각한 위기다. 그죠? 서울에 확진자 몇 명 있을 때 우리 그거 가지고 부안해동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올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시장 가서 소비하고 할 거 다 했어요. 사실은 초반에 잠깐 빼놓고.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고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지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거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이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내 돈을 불려서 더 큰 부자가 될까? 우리는 이거에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코로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와중에도 부동산과 주식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게 뭐죠? 사실 평소에 그랬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그러했죠. 우리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원래 그러했던 분들이에요. 아마 예배를 드리기를 평소부터 안 좋아했던 사람은 지금처럼 핑계를 대기 좋은 상황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많은 문의가 와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혹시 우리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그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보고 있어요. 이 와중에 주식과 부동산이 버블이 형성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니, 이 자본주의 사회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정죄하고 이 백성들을 손가락질해라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오늘 더 창의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만 안 걸리고 아이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사역을 못하니까 안 하면 돼.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 더욱더 사역을 할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어떻게 언택트 시대에도 사역할 것인가 고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집에서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편리함과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권을 우상으로 삼았는지, 우리의 부동산과 우리의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는지를 오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의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어려움에 닿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 끝나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주변에 전혀 전도할 생각이 없었던 그 시대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했어요. 우리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신천지에 자극받아서 겨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제 다시 일상이 회복되면 여러분 어떡하실까요? 전도하려고 성도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엽서 쓰는 시간에 아마 어디로 여행가서 뭘 먹고 뭐하고 놀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위로하라고 해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미쳐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지금 이제 벌을 받고 있고 너희들이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우리가 평소에 어느 과목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정말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앞에서 딱 감시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심지어는 어떤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해서 답을 다 쓰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쾌락을 여전히 즐기려고 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들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와중에 이 젊은 사람들 그저 주식에 미치고 집에 미쳐있는 우리가 과연 정상적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세상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40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루살렘을 서울로 바꾸면 돼요. 너희는 서울의 마음에 닿도록, 다가가도록, 느끼도록 정말 적실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노역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왜 그렇죠? 자,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동안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에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어제 뭐 잘못했나? 아니에요. 내가 5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깨닫기 좋잖아요. 돌이키기 좋잖아요. 아, 내 삶의 결과가 이거였구나.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므로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소망하고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예요. 3절을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예요? 아주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돈이 많은가 보다, 저 사람 성공했나 보다 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고 영적인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장에 주목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끄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땅에 누군가가 오실 거니까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즉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이 세상에 가끔요 우리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영적으로 느낍니다.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보상과 신원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벌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자는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8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원히 우리 앞에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한마디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고 이 땅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은 누구에 관한 소식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세상을 새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외치는 자가 되십시다. 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리가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이라 할지라도 묵직하고 무겁고 소망이 되는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목소리 큰 사람은 실제로는 지는 거예요. 세상에 목소리가 크고 내가 큰 소리를 지른다고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큰 소리 치고 막 나무라면 가만히 있죠. 왜? 이제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뭐 교회를 핍박한다고 소리 지르고 막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묵직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구나.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봤더니 나중에 야,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행위였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묵직한 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형제님, 집사님, 과장님, 사장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권속들은 서로에게 보시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네, 우리 여기 혹시 가정에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반대로 말하면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지금 편리함의 우상에 미쳐 있고 인권이라는 우상에 미쳐 있고 우리가 물질, 부동산, 주식 이런 거에 미쳐 있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우상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라라고
주위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쿠키를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그 쿠키를 받는 분들이 야, 이 와중에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네. 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또 주중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더 나은 방송을 송출하려고 왜? 이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또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정성껏 만들어요? 제가 영상을 확인해봤는데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기대하세요. 이제 12시 반에 예배가 끝나면 VOD가 올라갈 텐데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7주 동안 봤던 그 영상보다 또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새로운 방식으로 또 VOD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나중에 아, 이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상황이었구나.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발전하고 또 우리가 미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소망을 갖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외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궁극적인 소식은 40장 10절에서 11절에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궁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보라, 강한 자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좋은 소식,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가능성, 확률 앞에서 좌절해요. 아,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겠구나. 내 사업은 어려워지겠구나. 나는 망하겠구나. 나는 취업하기 어렵겠구나. 나는 빚을 지겠구나. 어려워지겠구나.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많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확률이에요, 확률. 우리 아버지 몇 개월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수술을 할 때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확률, 확률이에요. 우리는 확률에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확률이 80%면 감사하고 30%면 좌절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확률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개척이 됐는데 많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개척하면 몇 개가 살아남는다고, 확률이 1%다고, 5%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살아남는 교회엔 100%고 안 살아남는 교회엔 0%인 거예요. 1%, 5%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은 개별자로 존재하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몇 프로만 성공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면 여러분 그 앞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10절 말씀해 보면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어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무리 0%, 1%밖에 확률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여전히 물질을 우상숭배하고 우리의 편리함을 우상숭배하고 살면 단순히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모아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들은 스스로 먹을 게 있는 걸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짐승들을 데리고 주인은 끊임없이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로 데려가요. 여러분, 양들이 죽고 사는 건 주인을 따라가느냐 아느냐에 달려있지. 야, 이런 황량한 사막에 풀이 어디 있겠나. 여러분, 몽골 가보시고 또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그런데 어때요? 황량하죠, 사실은. 산에도 풀이 없는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목자들은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언제쯤 어디에서 초지가 형성되는지를 알아요. 양들은 그것을 따라가면 그를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아 없을 것 같아. 내가 찾아가야 될 것 같아. 밤중에도 내가 여기서 주인이 있으라고 해도 나 혼자 찾아가야 될 것 같아. 이럴 때 늑대에 물려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방식의 변화예요. 이 와중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 세상에게 말하고 외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이런 변화가 와야 된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아니, 이제 이런 시대니까 이게 이런 비즈니스는 잘 안 될 거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세요. 이런 주식은 떨어질 거고 이런 제약 주식 무슨 이런 주식은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투자하세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은 그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사람들이 아 뭐 교육 환경은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입시는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이 목사도 사역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는 아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온라인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도 저는 또 카메라를 보면서 또 촬영을 해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내가 처음 가보는 곳에 가가지고 촬영을 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잘 강의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테크니컬하게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방송 시스템이 나아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전도된 가치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제 인생의 경험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걸 저는 강원도 원통 군생활 가운데 확실히 경험했어요. 어디서나 남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하루라도 더 휴가 가려고 하고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저는 너무나 평안하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았고요. 휴가도 반납하면서 제가 군생활을 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밖에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서 주님을 모셔보니까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됐고요. 군생활이 저를 망가뜨리고 저를 타락시키고 저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에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나중에 그 기독교 신앙으로 로마 전체가 하나 되게 만드셨듯이요. 조선을 또 그 구한말의 어려움과 일제 강점기와 내전을 겪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돌이켜보면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한 개도 맞는 게 없어요. 10년 후 대한민국. 10년 후에 살아봤잖아 내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그거 2000년대 초반에 나오고 10년 뒤에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뭐 2030 교회 보고서. 하나도 안 맞아.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맞아. 그 사람들은 막 예측을 엄청 공부스럽게 해가지고 책이 엄청 잘 팔려. 왜냐면 이렇게 큰일 난대. 막 우리 이렇게 해야지 잘 팔리잖아. 오늘 교회 오면
대박 납니다. 당신은 안 오면 큰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이러면 오늘 다 올 거야. 다 허풍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점쟁이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이 9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8개 층에 사기 지옥이 있어요. 사기 친 자들만 가는 지옥. 근데 이 참 신기한 게요. 사기는 10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테가 사기 지옥은 10개로 나눠놨어요. 10개로.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 아세요? 목이 180도 꺾여가지고 뒤만 보고 앞으로 걸어가요. 왜? 이 사람들은 항상 앞을 본다고 뻥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확 꺾어버렸어. 관절을 꺾어버렸어, 완전히. 이게 뒤에 있어. 세상 사람들의 미래 예측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 뭐 정부가 이러면 이런 이렇게 될 것이다. 천만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비즈니스의 미래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했던 교회예요. 물론 뭐 34살 먹은 이 돈도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놈이 교회를 강남에 개척한다는데 된다고 하는 놈이 미친놈이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네? 몇 프로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몇 퍼센트? 아, 목사님, 이거 하면 요새 다 망한대요. 여러분, 그 예측 때문에 혹은 이거 하면 요새 대박난대요. 천만에 그런 거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겼을 때 우린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모든 것에 실패하냐면 자꾸 확률을 따지니까 그래요. 아, 그럼 이왕이면 목사님,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집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큰 교회 가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목사들도 좀 좋은 교회 가서 청빙 받으면 좋잖아요. 난 그렇게 이왕이면 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이왕을 꺾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저히 불가능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말씀은 이사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제가 꼽는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우리 마음의 우상 숭배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사명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요.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고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게 되는 이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신약에서 복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복음, 복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풍요로움을 줄까? 고통받는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슬픈 자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마 아이고 하나님께서 야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존립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목사님, 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 천만 원을 좀 목사님께 헌금해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아, 저는 아, 하나님 맞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너 그 말 맞아. 나를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천만 원을 목사님 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중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신기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부동산에 미쳐 있고 주식에 미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슬픈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고 수로회와 코로나와 또 이 경제 위기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연약하고 힘든 교회들을 도와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데서 참 재미를 느껴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 와중에도 갭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도 없어지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존립을 할 것인가? 이런 와중에 이제 성도들도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이 상황이 길어지면 헌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1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립할 것인가?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셔서 저를 위로하시는데 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앞으로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 모든 교회가 교회 존립을 걱정할 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요. 내일도 역시 그것을 위해서 뛸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갈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되면 내 사업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집을 마련하지? 여러분 이거 고민하시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요. 우리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늘 듣고 살아요. 그리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설교. 정말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살립시다. 이런 설교를 제가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외치고 외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쿠키 나눔부터 시작했지만 수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하고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도울 것인가 하나로 고민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